자,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 가지 코드를 두 가지 이상의 운지법으로 코드를 잡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.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같은 코드라도 어떤 운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더 매끄럽게 되거나 더 쉽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코드를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익힘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A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제 강의에서는 A 코드를 이런 식으로 누르도록 설명을 해드렸었죠. 2번, 3번, 4번 손가락.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형태입니다. 자, 다른 방법으로는 1번, 2번, 3번 손가락으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이 방법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 방법은 1번 손가락으로 4번 선, 3번 선 이렇게 두 줄을 누르고요. 2번 손가락으로 2번 선을 누르는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2번 손가락으로 4번 선, 1번 손가락으로 3번 선, 3번 손가락으로 2번 선,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A7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. 가장 흔하게 누르는 방법은 2번, 3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누르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1번, 3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누르는 방법입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은 2번, 4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1번 손가락, 2번 손가락으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코드는 2번, 3번,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 가장 많죠. 다른 방법은 3번, 4번,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곡을 연주하거나 바레코드 연습할 때 오픈코드 연습을 3, 4,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바코드 누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다음은 D코드입니다.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번, 3번,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죠. 자, 그 다음은 2번, 4번,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1번, 4번,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1번 손가락으로 3번, 2번, 1번 선을 다 누르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D 마이너 코드입니다. 2번, 3번,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 있죠. 그 다음은 2번, 4번,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D 마이너 7 코드입니다.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 누르고 1번 손가락으로 2번, 1번 선을 누르는 방법입니다. 다음 방법은 3번 손가락으로 3번 선을 누르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선, 2번 손가락으로 1번 선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D 메이저 7 코드입니다.
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1번 손가락으로 3번, 2번, 1번 줄을 다 누르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은 2번, 3번,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마지막은 1, 2,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E 코드입니다.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2번, 3번,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겠죠. 다음 방법은 3번, 4번,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는 겁니다. 자, 이두 번째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F 코드를 누르거나 좀 G 바 코드를 누르는 것처럼 바코드를 누르기가 많이 쉬워집니다. 다음은 G코드입니다. G코드의 경우 2번, 1번,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죠. 그 다음 방법은 2번, 1번, 4번 손가락으로도 누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3번, 2번, 4번 손가락으로 누를 수도 있죠.